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증심사와 자비진행회에서는 방역기간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는 하나생명 호남본부의 기금 후원으로 증심사와 자비진행회가 수제 토스트 100개를 만들어 빙그레에서 후원한 커피 음료 100개와 함께 동구청 보건소에 전달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봉사자는 최소화하여 약 2시간여 만에 만들었습니다. 몇 차례 연구하여 만든 레시피로 정성을 가득 담은 토스트는 호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프로젝트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토스트 영상은 증심사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9일 오후 비가 오는 가운데 대중스님과 관리과장이 전기 물탱크 청소 운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탱크 청소 후 공급 배관 밸브를 열었으나 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 동안 단수되어 사중 전체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는 배관이 20년 이상 되어 파손이 되었거나 결속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수중 모터 펌프와 관을 교체했습니다. 향후 상수도 공사 시에 물탱크 공급 배관도 상수도 배관을 따라 함께 묻을 예정입니다.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증심사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템플스테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해 원인은 템플관 비동 뒷산에 있는 무덤 옆 취약 지반이 다량의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템플관 비동 뒤 석축이 무너져 물과 함께 토사가 밀려내려와 무등실과 C동 지하 창고가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행원당과 지장전 뒤편도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토사가 밀려내려왔습니다. 피해를 발견한 8일 아침 일찍부터 대중스님들과 종무소 직원들이 나서서 침수된 곳을 우선으로 복구에 나섰습니다. 9일에는 이병훈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박미정 시의원, 이용일 시의원, 동구청 문화관광과 무등산 국립공원 등 관계 부처에서 증심사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각 관계 부처는 피해 현장을 확인 후 향후 복구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확한 복구 금액은 집계 중에 있으며 피해 예상 금액인 3천만 원보다 더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7일에 일어난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증심사는 8일부터 수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물에 잠긴 비품들 중쓸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세척하는 등 복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진입로 꽃길 또한 피해를 입었는데 쓸려가지 않은 남은 꽃무릎 뿌리는 안전한 곳에 심기 위해 한데 모았습니다. 12일 백중 사제일에는 신도님들이 손을 보태 사천왕문 주변에 꽃무릎 뿌리를 다시 심는 운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등실은 전체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판, 싱크대 등을 다 뜯어냈습니다. 13일에는 동구청에서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이 템플스테이 지하동 비품 정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템플스테이 지하동은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큰 피해를 입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2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 중현 스님의 찾아가는 팥빙수 가게가 북구 보건소에서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에 딱 맞는 메뉴를 선정해 방역 관계자분들이 모두 즐겁게 먹어주었습니다. 앞으로 8월 18일, 21일, 28일까지 팥빙수 가게 프로젝트를 열 계획입니다.